안녕하세요, 몰카입니다. 골드마운틴 필드로 딜리슈트를 입은 채 게임을 뛰러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무장 세팅 컨셉은 배그 보급상자 세팅입니다. 튜닝된 웰 MB4401을 주무기로 위 글록 18C를 보조무기로 사용하였습니다. 게임 진행은 오전에는 게임을 4개의 팀으로 나누어 4개의 팀이 서로 싸우는 군대 선발전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일반적인 선발전을 뛰었습니다. 첫 번째 게임의 시작 위치는 고지대의 풀숲의 한가운데였습니다. 저는 자리를 잡은 뒤 주차장 앞 시작 지점에 적들이 엄폐물 쪽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적을 한 명 잡고 적들이 더 다가오기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아군의 군대가 살아남아 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썰매장 위쪽에서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썰매장 아래쪽 적을 잡는 데 실패하고 천천히 적을 추격해왔습니다. 팀의 승리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결국 바로 옆에서 게임 시작했습니다. 아군 분대와 썰매장에 있는 분대가 일시적으로 일종의 동맹을 맺어 반대편 적들을 잡기 전까지 서로를 공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계곡수로 들어가 반대편에 있는 적들을 견제하려 하였으나 적들에게 주시를 당해 잠시 뒤로 빠졌습니다. 자, 다음 판부터 동맹 없습니다. 동맹 파기 마음대로 해도 되나? 어? 아군의 분대가 대부분 전사하여 저만 남자 저는 동맹을 파괴하고 썰매장 주변에 있던 적들에게 사격을 가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맹 깨버렸습니다. 후원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적을 잡으면서 라운드가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군대 선멸전에서 저는 3판 연속으로 초탄 전사를 당하게 되었고, 이 게임은 일반적인 선멸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도사. 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저는 계단을 타고 올라가 고지대 풀숲에서 엄폐물로 다가온 적들이 잘 보이는 위치로 뛰어왔습니다. 공탄 왜 타느냐?
저 좀 내려갈게 너. 풀숲으로 다가오는 적을 잡은 뒤 엄폐물 적들을 정리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전방 한 명! 나무판자 뒤에! 엄폐! 불행이 뒤! 나이스! 아원의 승리로 게임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시작지점을 바꿔서 엄폐물로 다가온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적들에게 좋은 사격각이 나오지 않자 계곡 속의 불숲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군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음 게임은 다시 반대편에서 게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때부터 뛰다가 더워서 길리슈트를 먹고 게임을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몰려오겠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아군이 전사하여 저는 적들이 저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우르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베이스가 바뀐 다음 게임은 시작지점 근처에서 적들을 견제하였습니다. 적을 한 명 잡고 다시 계곡의 풀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뭇가지에 의해 저격중 탄환이 다 빗나가 저는 권총을 잡고 천천히 계곡을 타고 걸으며 남아있는 적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진영에 바뀐 다음 게임은 시작하자마자 계곡 쪽으로 들어가 길을 타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적군에게 탐지되어 전사하였습니다.
가자. 마지막 게임은 저는 중앙 교전지로 전진하는 적들과 계속해서 교전하였습니다. 적들이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져 저는 고지대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밑에? 끝에? 파란색. 마지막 남은 아군 현사하자 저는 몸을 제대로 숨기고자 주변에 있는 올라갈 수 있는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아원의 승리로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님. 나무 올라갔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